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자, 이번 시험은 어차피 수능을 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피드백을 확실히 얻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전열 정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가볼 텐데,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요. 자세한 총평은 쌤이 따로 찍을 거고요.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이번 시험은 좀 평이했어요. 동아시아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좀 난도가 좀 크게 어렵지 않은 좀 평이한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8번 문제, 국민혁명 문제였죠. 13번 문제 그리고 17번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명나라시기 13번 문제가 명나라시기 문제였죠. 명나라시기 주변 상황을 묻는 문제가 조금 공부가 덜된 친구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17번 문제가 소학교 의무교육이 나왔어요. 아마 처음 보는 자료를 봐서 좀 놀랐을 텐데 사실 이걸 공부를 깊이 한 친구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1번 문제는 신석기. 역시 1번은 항상 선사가 나오죠, 그죠? 자, 1번 문제 신석기 문제가 나왔고요. 창작강 하류에서 발달한 문화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창작강 하류에 등장한 신석기 문화는 허무두 문화가 될 것이고, 허무두 문화는 1번에 나와 있죠, 그죠? 정답은 1번. 돼지 그림 토기예요. 약간 빔이 좀 어두워서 돼지가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험지는 잘 보이시죠, 그죠? 돼지 그림 토기. 자, 그리고 조문 문화 1번이죠. 저쪽에 랴오허강 유역의 흥산 문화. 황허 중류 유역의 양사어 문화, 그리고 한반도에 비살무늬 토기가 있는 한반도 문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천자의 권력이 온천에 미치는 것을 상징하는 청동제기라고 해서 뭔가 그림이 등장했는데 사실 처음 본 그림이긴 해요. 근데 사실 그림이 뭐 처음 본 거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죠.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화상석은 구정과 가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한 것이다. 자, 구정은 우임금 때 만들어져서 주가 멸망할 때 사라졌다고 하는데, 자, 육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한 가는 그랬어요. 자, 이거는 전국 칠웅을 통일한 거니까 육국 통일. 자, 그리고 최초로 황제 칭호를 쓴 거니까 바로 진시황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사기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육국 통일과 황제 칭호 사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이거 누구죠? 진시 황제가 되겠죠. 볼게요. 자, 1번. 군현제를 시행하였다. 자, 군현제 시행은 누구? 요거는, 자, 사실 진시 황제도 되고요. 이후에 한무제도 가능해요. 여하튼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1번. 다음에 남빛 정복은요. 한나라 무제에 대한 설명이 돼요. 한무제. 자, 3번에 좌현왕, 우현왕을 두어서 통치했다. 요거는 흉노에 대한 설명이고요. 굳이 인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묵특선후를 알 거예요. 묵특선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건 위만이 되겠죠. 위만. 자, 그리고 5번에 히미코 여왕한테 친위 외방 칙호를 주었다 했는데 요거는 위나라예요. 위나라. 그러니까 위나라니까 3세기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쌤이 약간의 힌트를 주면서 문제 접근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쌤이 지금 설명하면서 각각의 선택지가 뭔지 설명을 했죠, 그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 평가원 시험, 곧 이제 볼 수능이죠, 그죠? 수능은 평가원 시험이다 보니까 선택지의 반복이 아무래도 좀 반복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같은 출제진들이 내는 것이기도 하고, 게다가 뭔가 역사적으로 정제가 돼 있다. 뭔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지고 오류가 없는 자, 그런 문장들이 수능에 나오겠죠. 때문에 이 선택지들이 특히 평가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되게 잘 정제가 되어 있는 매우 좋은 문장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선택지에다가 각각의 선택지가 뭘 말하는 건지 이렇게 말해볼까요? 선택지 이름 붙이기. 자, 선택지 이름 붙이기를 하면서 이 이름 붙이기를 하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 선택지가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번 평가원 시험 보면 선택지가 한 100개쯤 나오죠, 그죠? 자, 문제 20개. 적어도 한 문제에 5개쯤의 선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100개 정도 선택지를 각각 이름을 붙인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게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보는, 그냥 지나가는 시험처럼 치지 마시고요. 한번 봤으면, 아, 나이 문제 알아. 나 맞췄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좀더 깊이 선택지 이름 붙이기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쌤도 지금 이렇게 해설 강의 하면서 다 이름 붙이면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좀 따라오세요. 넘어갑니다.